퍼포먼스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옛날 생각이 나는 게 사실 이렇게 퍼포먼스에 많은 주목을 받을지도 몰랐고 이 베이스들이 많이 사실 미완성된 상태였어서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뭔가 많은 노력들을 했고 위어 블랙프루프 파트 2라는 노래가 있었어요. 그치. 근데 이제 그때 정국이랑 지민이, 제이홉이 이제 같이 모자로 퍼포먼스를 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때 이제 저희를 처음 보시는 분들이 그때 그 모자를 이렇게 확 넘겨주는 그 퍼포먼스를 보고 인이어를 그게 뚫고 들어왔잖아. 오. 팬들의 함성이 아닌 진짜 신기해서 오 이런 게 딱 나오더라고요. 방피님이 되게 칼 같으셔가지고 스페이스가 싹 눌러가면서 동작 각 안 맞으면 프레임별로 진짜 프레임별로 나와서 저희 눈동자까지 맞추라 그랬어요. 진짜 시선, 목, 각도 그만큼 7명이 합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가장 중요하게 많은 노력을 통해서 지금의 7명 퍼포먼스를 지킬 수 있는 하나의 큰 요소이지 않나. 휴즈를 빼놓고는 K-POP을 논하지 말라라는 이야기. 저 같은 경우는 너무 싫다. 안무를 보고 아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다 이 쏘리쏘리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미국 진출? 가보고 싶었어요. 세계 최고의 시장이잖아요. PD님이 이제 전단지 뿌리시면 저희가 앞에서 이따가 공연을 보러 와주세요. 프로듀서가 뭐가 없는 거죠, 그때는. 비디오 유튜브에 올리겠습니다. 그렇게 보는데 나는 해외에서 아무도 모르고 싫다, 맘대로 해 해서 올렸고 오빤 강남스타일. 야, 이 중에 몇 명만 아예 이 나라 아이였으면. 회사에 처음 들어가서 처음 본 연습생이 외국 연습생이었고 패션도 이 음악의 색깔을 나타내는 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국가에 상관없이 롤모델 같은 너무 탁한데? 오늘이 마지막. 와 진짜요? 축하드립니다. 고생하셨네요. 마지막에도 야,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영광입니다. 아미들 덕분에 굉장히 되게 안심을 하고 항상 같이 한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리더가 아닌 동료처럼 움직였기 때문에 우리 아미 사랑받았네. 전설의 무대 아카이브 캐릭터가 다양하죠. 좋아 좋아.